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오늘 시민들에게 드디어 개방되었습니다. 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지만 뚜렷하게 보여줄 거리도 없고 지난 정부의 치적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개관 행사도 없이 임시로 개방했습니다. 한태영 기자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상모 사곡동 일대에 조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준공된 지석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시물들이 두 계층에 걸쳐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전시용 건물 밖에는 테마촌과 교육연구시설인 글로벌관, 새마을운동 리더를 양성하는 연수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를 이렇게 잘 해놔서 너무 문을 열긴 했지만 공식 개관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관람객도 적습니다. 운영 주체를 놓고 경상북도와 구미시 사이의 갈등 때문인지 관람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또 유지비, 운영비가 좀 굉장히 들어갈 텐데 수익성이 맞지 않을까, 수익성이 적자가 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그런 면으로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내년부터 한해 운영비 21억 원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부족한 콘텐츠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조금 좀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그 구미시와 협의해가지고 그 콘텐츠도 앞으로 보강할 계획,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 테마공원을 시범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내년 초쯤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